맛은 더욱 깊어지고 영양 또한 풍부해진다는 채소가 있습니다. 전남진도 쌈배추 이야기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명물을 찾아간 곳은 풍류의 고장 전남진도 유교마을입니다. 아, 좋다! 푸릇푸릇한 밭에 오니 벌써부터 봄내음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마을 분들은 밭일이 한창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벌써 수확하고 계신가 봐요! 네. 어머.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배추랑 좀 다른데요? 이거 좀 덜 자란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자랐어요. 이거 쌈배추예요. 쌈배추 종자가, 쌈배추 종자. 그 쌈 싸먹는 배추! 네. 오, 종이 따로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전남 진도 쌈배추는 가을에 심어서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봄이 오기 전에 출하되는데요. 일반 배추에 비해 잎이 얇고 식감이 아삭해서 쌈 싸먹기에 좋은 배추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쌈배추는 조금 특별한 배추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게 다르냐면요. 보시면은 뿌리 부분이 이렇게 주황색. 진짜! 진짜 뭐예요, 여러분? 어머. 황금빛깔이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배추는 안 그렇거든요. 보통 노랗거나 하얗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도 특별한 배추, 그 속살도 보여주신다는데요. 저 밑동이 정말 주황빛이네요. 분명 이게 황금배추라 네, 해가지고 베타카로틴 배추예요, 베타카로틴. 이거 엄청 좋네요. 네. 아니, 이게 알맹이는 작은데 효과는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진하죠. 역시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그 작은 배추가 맵네요. 작은 배추가 맛있죠. 그렇죠. 맛있죠. 맵진 않고. 네, 네. 배추가 매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배추잎 한 장을 건네주시는데요. 너무 예뻐. 엄청 맛있어요. 이야. 드셔보세요. 와, 노랗고 하얗고.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신선하게 바로 맛을 봤습니다. 뭐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먹을 때처럼 사각사각 소리까지 맛있게 나더라고요. 아, 표정 보면 진짜 과일 먹는 것 같아요. 싱싱하고 아삭아삭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단데요? 일반 배추보다 달리 성장 속도가 느려서 육질이 더 단단해가지고 더 맛있거든요. 이게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단단해지면서 더 아삭아삭해지는 거구나.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쌈배추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한윤정 씨 부부는 수년간 손발을 맞춰온 사이답게 유독 사이가 돈독해 보였는데요. 가족의 힘이 이런 거겠죠.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를 다니고 결혼까지 같이 했거든요. 동창이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네. 쭉 인연이 이어진 거예요? 네. 아니, 대체 왜?